시간엔 항아리 들기 이동하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프를 가운데에 넣어서 단지 가운데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주면은 가운데 틈이 생기겠죠? 틈을 늘려서 단지를 감쌉니다. 딱 당겨지죠? 여기서 우측 손을 고리를 반으로 접어서 여기서 3회 회전을 해줍니다. 하나, 둘이죠. 고리가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이 끝선, 끝가닥을 이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으로 해서 중앙 지점으로 통과해 줍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되겠죠. 됩니다. 완성이죠. 자, 천천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로프를 단지 항아리의 가운데 부분에 넣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균형이 잡히겠죠. 그래서 한번 살짝 묶어줍니다. 회전을 해서 묶어주고 난 후에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벌리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단지 가운데를 허리 잘록한 부분에 넣고 잡아당겨줍니다. 잡아당겼죠? 충분히 잡아당겨줘야 됩니다. 잡아당긴 후에 좌측의 로프를 반으로 접습니다. 접었죠? 로프의 끝가닥선을 잡고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2회 회전을 해줍니다. 한번 두 번이죠. 가닥 수는 세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반드시 세 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개는 안 됩니다. 잠금 장치가 되지 않습니다. 로프의 끝가닥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중앙 지점을 통과한다는 거죠. 중앙 지점을 통과합니다. 통과했죠. 그래서 이걸 균형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겨주면 항아리를 간단하게 들 수 있는 방법이겠죠. 매듭을 사용하지 않으면 단지가 미끄럽기 때문에 깨트릴 확률이 높죠. 균형이 잡기 힘들기 때문에 매듭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푸는 것은 역순이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